김해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김해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이지호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김동권, 오창권, 김은선, 하용주, 주한성, 박기동, 마르코, 전종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박기동 선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안찬기 골키퍼, 이민영, 박지우, 조익성, 강영종, 김상우, 이정택, 한승욱, 손민우, 김희성, 김재형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항상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옮겨도 지금 핵심 정리 역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FC는 이 최근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득점이 어 선수인데 둘 다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 득점이 되게 적고 문경민 선수는 이제 자주 나오다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경민 선수가 빠졌고 지금 새롭게 선발 라인업에 오름을 올린 김상우 선수도 있고요. 조희성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청주FC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영진도 함께 준비합니다. 김해 프리킥 주한성 슛! 오! 살짝 넘어갔네요. 네. 주한성 선수의 낙차 큰 프리킥이 한 차. 박스 안쪽에는 신장이 좋은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됩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마르코의 헤더. 네. 결국 계속 말하지만 김해시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좀 높이 형전을 유도하면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이 측면 쪽을 열어두고 있는 청주거든요. 네네. 자, 이번에는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김은선이 직접 갑니다. 김은선! 기회. 김은선 슛! 벗어납니다! 김은선의 왼발 한방 벗어나고 맙니다. 아, 김은선 선수가 답답하니까 본인 해결해버리네요. 네, 뒤워 보냅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가운데로 청주 역습 기회.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마르코 접었습니다. 마르코, 자, 박사 쭉 슛!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김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용주입니다. 네, 마르코가 딱 이제 길 잡았을 때 바로 살려버립니다. 이렇게 도받은 모습이요. 되게 수비 선수가 자유도를 풍기기 어려운데 그만 감독이 신뢰하자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윤성혁 감독이 자 뒤쪽에 떨어졌어. 벗어납니다. 네. 마르코가 대포 한 방을 보여줍니다. 네, 완전 초반에는 마르코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수비를 빼려고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인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은 좋답니다. 기회죠. 김희성 내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갑니다. 어허. 이 공이 김상우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이 의도적으로 계속 침투하고 빠져 공간을 의도 노리는데 네. 자, 이렇게 양팀의 14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은 하용주 선수의 득점으로 김해가 1대0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김해에겐 돌아올 수 있는 경기 전반전이고 청주는 이제 전반 끝나고 딱하면 되게 한 말 말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네. 감독께서 네. 자, 김해시청 후반전 경기 주심이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조영진이 준비를 합니다. 왼발 코너킥 높게 갑니다. 펀칭 뒤쪽에서 슛! 다시 한번 오호! 자, 6탄방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몸을 던지는 박원해요. 전종호가 압박을 빠져나왔고요. 원터치 돌려줍니다. 전종호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홍승현에게, 홍승현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마르코의 헤더. 지금 홍승현 선수는 수비수인데 지금 중앙까지 와서 올라오고 미드필드 내줍니다. 하용주 꺾어줍니다. 주한성 좁은 공간 조영진에게, 조영진 올라갑니다. 헤더! 자, 발을 갖다 대봤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종호 동료 선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주한성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 결국에는 마르코가 응원의 댓글에 보답합니다. 야, 마르코 헤더가 계속 유격적이었는데 결국 또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르코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2대0. 팬들한테 가나요? 네, 마르코 선수가 뛰어갑니다. 아, 선수와 이렇게 자, 주원성의 코너킥 낮게 갑니다.
박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슈팅을 가져갔던 김은선 하지만 높게 뜨고 맙니다. 전방으로 깊게 투입합니다. 주한성 떨어졌어요. 주한성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마는 몸싸움 과정 됐습니다. 주종대가 끊어냈습니다. 빠릅니다. 주종대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오호 쳐냈습니다. 안찬기 골키퍼. 사실 오잇 그 상황이어서 청주는 좀 안타깝을 것 같습니다. 네. 홍승현이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양 팀의 추가 시간도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는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김해시청은 정확한 필요할 때 하용주와 마르코가 골을 넣어주면서 흐름을 가져왔고 청주는 계획대로 현재 실점을 먼저 허용 계획되지 않고 허용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 결과적으로 패하면서 지금 더 안 좋은 순위, 안 좋은 분위기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던 김해가 다시 한